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춤판에 맞추라, 하나님의 나춤판에 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7장입니다. 27장은 다시 에서와 야곱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 말에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들어보셨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의 내용이 야곱의 삼세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판은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총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 야곱의 사건입니다. 그게 첫 번째 판이고요. 두 번째 판은 팥죽으로 형님의 장자권을 사는 그 사건이 두 번째 판입니다. 세 번째 판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흔히 이것을 축복 강탈 사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축복 강탈 사건, 이것이 세 번째 판입니다. 성도님은 항상 최종 승부, 결정적인 승부는 항상 마지막 세 번째 판에서 벌어지죠. 오늘 그 삼세판의 마지막 결정적인 사건이 축복 강탈 사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인 이삭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삭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삭아, 너는 왜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너는 왜 묻지를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번번이 놓쳐버리는 실제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게 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해버리죠. 내 계획대로 일을 저질러버리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 속에서 아주 흔한 모습입니다. 이 축복과 장자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장자권은 장자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보다 두 배나 더 받는 것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장자권이라면, 이제 아버지가 노년에 축복하는 이 축복의 사건은 그 장자권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허락받는 것, 인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재산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것들을 누가 이어받느냐, 누가 이어가느냐와도 직결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들은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들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놀랍게도 형님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삭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아들을 축복하는 엄청난 사건을 앞두고 그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큰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 점검, 돌아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에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망령된 자예요. 망령된 자. 망령된 자란 말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의 삶이 믿음 중심이 있지 않나. 그는 눈에 보이는 것, 현재 벌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영원한 것 이런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장자권을 너무 쉽게 팔죽한 것에 팔아넘긴 사건을 통해서 이 에서가 얼마나 망령된 사람인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다시 이 에서가 얼마나 망령된 사람인지 확인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26장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요. 이 결혼이 아버지와 엄마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에 큰 그
근심거리, 마음의 큰 짐이 되게 합니다. 집안에 만명을 빌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을 집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에서는 번번이 그가 무엇을 결정할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지금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려고 하는데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믿음 중심으로 살려는 것이 누구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삭은 나이가 많아 육체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축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느냐, 이것이 그 시대에 그냥 흔히 일어나는 풍습이야. 큰아들에게 축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이걸 확인했어야죠. 적어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분별력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할 때마다,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살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시는가, 이거를 항상 돌아봐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묻고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 축복 강탈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너무 열심이 많을 때 그 열심이 하나님을 항상 앞질러가고, 너의 열심이 하나님을 앞지르고 있구나, 리브가야. 그게 너에게는 큰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리브가 임신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는 내용을 리브가는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2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회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백성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고. 리브가는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삭의 계획을 고리아에게 듣게 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2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야, 사냥을 좀 해와라. 그래서 그 잡아온 짐승으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만들었다.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밖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리브가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리브가가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돼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 이렇게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뜻 보면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라는 말씀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엄마가 자기가 좋아하는 작은 아들 에서가 축복받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남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야,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거야, 해방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막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더 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사냥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서 염소 새끼를 요리를 합니다.
9절은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15절. 그리고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혹시 아버지가 에서와 야곱을 쉽게 분별할까봐 염소 새끼 가죽을 입혀서 털이 많은 것처럼 야곱을 또 꾸며 주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방법으로 영광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면 그 절차, 그 방법, 수단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하고 의로 와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느 때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만 내면 다 되는 것 같죠? 내가 뜨겁기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죠? 근데 어느 때는 그 지나친 열심, 지나친 뜨거움이 어느 때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하는 일을 내가 휘젓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회방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면 하나님은 어떤 형식이든지 그 계획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리브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삭이 집계획을 엉망으로 만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죠. 문제가 커지는 것 같죠. 꼬이는 것 같죠. 잘못된 것 같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너무 조급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당장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너무 급하게 뛰어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막힌 것을 뚫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꼬인 것은 펴시는 하나님이시고,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이 되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엄청난 물을 보면 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물 위를 걸어보내시죠. 어느 때는 물을 갈러 그 물 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너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뛰어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편법으로 영광받지 않아. 믿음의 길을 편법과 불법을 쓰면 그에 대한 대가가 심각해. 값은 지불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드디어 축복을 받습니다. 엄마 리브가와 야곱은 둘이 합동 작전을 해가지고 성공했다. 축복을 받았다. 기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원래대로 자기네들이 성취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스스로 대견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편법과 불법을 안 썼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수고가 많았다. 너희들이 없어서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은 하나님의 일을 도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것을 놀랍게도 아주 엄하게 다루십니다. 첫 번째 야곱은요, 이것을 통해서 집을 떠나서 무려 20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센 사람에게 속고 이러죠. 그래서 고생을 억수로 합니다. 그 20년의 고생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은 또 한편 또 다른 역사를 피시죠. 단순하게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야곱을 다듬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십니다. 근데 어쨌든 야곱은 이 사건으로 20년 동안 도망자 신세고 엄청난 고생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과 헤어지고 다시는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기는 야곱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야곱을 위해서 했던 이 사건이 야곱과 영원한 이별이 되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나춤판에 맞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결국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항상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영적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비주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거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금욕주의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내 열심히 도가 지나쳐.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앞질러서 지가 앞서가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지나친 열심과 이렇게 뜨거운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를 보면 이 사람들은 성경의 원리를 근 바깥으로 뛰쳐 나가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하냐, 이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발걸음이 정확하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함께 또박또박 걷느냐의 싸움. 내 열심을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라 내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싸움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지나친 열심과 내 삶이 그리고 내 믿음이 금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또박또박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추는 분명한 한 주가 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느 때 뜨겁다는 이유로 열심이라는 이유로 앞으로 달려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 안에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금 안에서 절제하며 앞뒤 좌우를 살피며 그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보좌에 맞추는 정확한 삶을 사는데 심쓰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